이렇게 이제 저희 같이 상담을 좀 많이 받아보셨나요? 예전에는 그냥 한 번씩 답답하고 이럴 때는 가봤는데, 이제 아기 낳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애기들이 다 어리다, 그죠? 네. 이제 애기 키우신다고 정신이 없으시겠다. 연달아 뭐, 연년생 정도 되겠네요, 애기들이. 네, 2살 두살 터울이던데, 터울이고 예. 막 이랬네. 그냥 딱 사주만 놓고 이렇게 딱볼때 엄마 사주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복이 많다, 복이 없다 갖고 이제 표현을 딱 하면 사실 박복해. 박복한 게 뭐냐면 박복하다는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그죠? 내게 없어요. 무언가 내가 희생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게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은 뭐 사회생활을 하시고 나서 나셔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셔서 이제 가정을 이루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은 자식들하고 남편한테 이제 희생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 진동 좀 할게요.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없고 돌아서면 눈물바람이라 하거든 우리 할머니는. 근데 자꾸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어린데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면 돼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어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마음에 들어요. 그냥 뭐내 하나 없으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모든 게뭐 정리가 되겠지, 해결이 되겠지. 본인 혼자 그걸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다니셨을 때 그쪽에서 뭐 어떠한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만 놓고 이렇게 딱 보고 사주도 사주지만 그렇게 얼굴만 이렇게 딱 보고 있어도 무언가 속에 한은 너무 많고 안에 응어리진 거 네. 있죠. 한이 너무 많고 내가 뱉지 못하는 말도 많고 다 담아두고 있어요. 담아두고 있고 가물이라 그래요. 그 시내 가물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빌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시는 집의 자손이거든. 엄마도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네. 네.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게 비치고 그런 게 내려요. 내리고 몰라 어디 가면 엄마 보고 제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게 탁와.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엄마가 옛날에 무언가를 모셨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엄마가 하셨어? 누군가가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할머니께서 이제 옛날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시고 갔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도 한 번씩 막 이빨은 소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도 모르게 뭐 상대를 보고 아, 이 사람 이럴 것 같아 하고 뭐 그냥 나도 모르게 다다다다 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맞는다든지 네네네. 그게 우리가 그냥 이빨 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그런 말을 엄마가 한다. 그런 얘기도.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이게 본인이 갖고 계신 사주가 사실 그렇고 사실상 진짜로 여기 앉아 계신 점을 보러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힘드니까 왔거든.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진짜. 죽지 못해 살고 새끼들이라고 낳았는데 사실상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무언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있을 거야. 뭐잘 살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하고 한해한해 버티면서 사는데 한해한해 버티다가 또한개 생기고. 한해한해 버티다가 또한개 생기고 사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둘째가 나오고 상황이 더안 좋아요. 집안 상황을 보면 둘째 애기 있잖아요. 네. 둘째 애기가 나오고 사실 집안 환경도 마찬가지고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엄마의 마음도 그렇고 안 좋아졌다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얘네들 말고도 애기가 또 있었는데. 우리 사이에요? 애기 아빠하고 저하고요? 엄마 애기 말고 없어요? 한 번은 애기 큰애 낳기 전에 그러니까는 유산 있죠. 예. 큰애가 몇 살이지? 지금 9살.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엄마한테는 이게 지금 엄마도 젊다면 젊지만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갈
듣기에는 사실은 조금 버거운 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이제 하고 이제 본인이 그러고 계시는데. 야.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랑이 도와주느냐? 도와주느냐? 다 짐인 거야, 본인한테.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자꾸 안 좋은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나왔죠. 두 분이서 결혼할 때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네. 많았다고 하거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제일 처음 들어갈 때부터 문 앞에서 뭐가 삐그덕거리면 뭐가 다 문제점은 다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안 좋은 게 있고 골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엄마가 정확하게 막 이렇게 마음을 못 잡고 계시고 아이들을 낳아도 무언가 풀어지는 게 없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이 집안에서는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엄마가 마음을 잡지 않으면 사실상 집이 무너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버겁다 힘들다는 분명히 이해는 하고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 클 때까지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정신 조금 차려야 돼. 왜냐면 난 엄마니까. 그리고 지 남편 같은 경우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밖에 사람은 너무 좋아해. 밖에 사람들을 네. 너무 좋아하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을 돌본다 하거든. 맞아요. 시아버지 살아계세요? 네. 시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성향이나 이런 것도 보면 조금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조금 챙겨주면 그래도 와이프들이 어느 정도는 될 텐데 그리고 여기 상문이 든다 집안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집안에 상문 소리 저희 시아버지가 그거 암 수술을 지금 두 번 했거든요. 근데 언제고 5월달인가 했는데 다시 또 한 번 더 했거든요. 네. 근데 괜찮다고 하시던데. 시아버지신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상문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져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시아버지 성함 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 왜? 네. 집에 기운은 사실은 안 좋게는 오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큰일을 치른다 뭐 집안에 큰일을 치른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성운의 기운은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느껴져요 진짜.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혹시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잖아. 그게 뭐 얼마 안 된 분들 중에 지금 엄마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시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없으세요? 네. 내 남자의 기운은 맞거든. 집안에 상문이 들어도 사실은 조금 힘들다 여기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회사 공장 다니고 있어요. 공장? 응. 애들 키우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버리는 엄마 혼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지. 본인이 정신 안 차리면 이 가정 무너진다 했거든. 신랑은요? 교도소가 나온 지 얼마 됐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할라 했어. 갇혀 있었죠? 이 얘기지. 에휴.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수옥이라는 거 있잖아요. 갇히는 거. 네. 그런 게 또 있어요. 남편은 또 들어와 있어. 그게 조만간에 크게 뭐 길게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이 뭐 사실은 지금 본인 조심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뭐든지 매사에 조심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조심이 안 되는 거지. 기가 만장합니다 지금. 기가 만장. 어째 사노? 아유. 그냥 정말 이 가정을 보니까 깝깝하고 기가 차고 언니 하나만 놓고 보면 마음이 너무 언니랑 애기들만 이렇게 놓고 보면요 마음이 애리고 아파 죽겠어. 답답해요. 답답해. 그러면 남편은 안 고쳐지죠? 지금 이 신랑 같은 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듯이 집어를 개 못 준다고 했잖아요. 바뀌는 듯 하다가도 무언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뭐 반성하는 계기가 되잖아. 그러면은 잠깐 바뀌어요. 잠깐? 잠깐 바뀌어요. 근데 우리 스프링이 어떻습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지요. 네. 돌아갑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기운이라는 기운과 갖고 있는 살들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집안 내력으로 볼 때도 진짜 많이 빌고 닦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집안의 정씨 집도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여기 집도 남자들이 안 돼요. 잘 된 남자 있어요? 없습니다. 남자들이 안 돼요. 안 되거나 죽거나 그냥 뭐 없다 데리고 가거나 그냥 뭐 살아있으면 안 되거나 그 정도 지경까지 갔을 때는 무언가 진짜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예 모르고 살아왔고 근데 무당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진짜로 안타깝죠. 안타깝고 막 그냥 언니가 너무 안 됐지. 앞으로도 쭉 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쭉 제가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게 언니가 마음을 잡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가정은 갖고 가기가 힘이 들어요. 언니가 놓는 순간 이건 다 끝이 나요. 그래서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언니가 언니 보고 잡고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신랑하고 언니가 뭐 도닥도닥 사이가 좋아가지고 뭐 인꼬부부처럼 내가 평생 살 건 아니거든요.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 대신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애들 조금 클 때까지만 그냥 아빠라는 자리만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네. 아빠라는 자리만 주고 어쨌든 요 피잖아. 핏줄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 근데 웃긴 게 유전적인 요인과 그가 피해서 내리는 거 무시를 못하거든. 언니한테서 받는 영향보다 아이들이 아빠 거를 갖고 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닮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그걸 갖고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은 꼭 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빈다는 건 그거예요. 그냥 아이들 진짜로 뭐 초라도 밝혀놓고 언니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됐든 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부탁을 해서 아이들은 조금 빌어가야 되겠다는 게 와. 언니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둘째는 좀 어떠는가요? 둘째가 사실은 성격이 약간 조금 괴팍한 게 좀 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이 변덕심한 거 있죠. 그러니까 괴팍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애기들한테 괴팍이라긴 좀 그러네. 앙살스러운 거. 앙살스럽다가 맞겠다. 앙살스러운 기운이 많은데 이게 저거 아빠하고 비슷해요. 패딱패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둘째가 놀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겁도 많고. 네. 그런데도 겁이 많아. 근데 야는 사실은 어렸을 때 되게 놀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가 트라우마가 가슴 속에 있어. 둘째 아기가.